빌고프 오클랜드 시장 당선자는 빌 캐시모어를 부시장에 임명하며 오클랜드 시정 추진의 적합자로 부시장의 최적임자로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원한다면 브렉시트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펜타곤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협의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빌고프 오클랜드 시장 당선자는 빌 캐시모어를 부시장에 임명하며 플랭크턴 카운실러이지만 그의 평판과 우직함, 추진력 등이 오클랜드 시정 추진의 적합자로 부시장의 최적임자로 밝혔습니다. 빌 캐시모어 부시장 임명자는 59살로 두 번째로 플랭크턴 카운실로 활동하고 있으며 농부 출신으로 국민당 지지자로 우파 성향을 지지하고 있으나 고 부시장은 자신의 중도파 정책의 적격자로 보고 임명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고프시장 당선자는 램브라운 시장 밑에서 지난 6년 동안 부시장직을 맡아온 페니 헐루 부시장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유니털리 플랜 등 주요 도시계획과 주택계획에서 제외시키고 환경과 지역사회 코미티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고프시장 당선자는 3개의 중요 코미티로 전 시정을 관리하고 그 밑에 6개의 작은 코미티를 두고 업무를 추진할 예정으로 새 조직 개편을 통해 회의와 보고서를 줄이도록 유도해 카운실러와 임직원들의 시간을 25%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없어 걱정을 하는 부모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육저축기관인 ASG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부모들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으며 또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미래에 받을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상황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ASG의 두 번째 조사로 전국의 850명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 교육 비용에 관련된 조사를 한 결과 부모들의 85%는 자녀 교육을 위해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26%는 자녀 교육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 중 하나는 투자 베일을 해야 하고 56%는 방과 후에 과외 수업에 자녀를 보낼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와 비교해 자녀 교육에 대한 비용이 부모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압박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교육 정도에 따른 사회적 인정도가 두드러지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갈망이 더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자와 초콜릿, 탄산 음료 등 정크푸드에 대한 광고에 대해 보다 강력한 통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나단 콜맨 보건부 장관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과자와 초콜릿 등의 식품과 음료 등 광고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을 할 방침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콜맨 장관은 어린이들에 대한 식품과 음료 광고가 뉴질랜드 어린이들의 비만과 과체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재 뉴질랜드 어린이의 11%의 비만과 33%의 과체중으로 선진 국가들 중 3위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광고기준위원회 보고서를 제출하는 리뷰 패널은 어린이들에 대한 식음료와 제품 등 현행의 두 단계 광고 기준을 한 가지로 통합하며 어린이들 25%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에 대해 이러한 식음료에 대해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뱅크 오브 뉴질랜드의 구조 조정으로 100명의 직원들이 해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엔젯의 캐서린 코니시 대변인은 원뉴스에서 현재 상담 과정에 있으며 제한된 변경사항은 100명가량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게 되며 대부분은 은행 본사에서 해고됩니다. 은행의 각 부서들마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다고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다른 업무로 전향할 수 있는지 최대한 알아보고 도울 것이라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주택난으로 어려운 가운데 국고 건설 주택들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까지 3개월간 국고 건설 주택들을 요청한 사람들은 725명이 더 늘어나 4,602명에 달하고 있다고 폴라베넷 주택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1,168명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이미 국고 건설 주택에 살고 있으나 다른 주택으로 옮겨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베넷 장관은 이번 통계는 현재 주택시장을 반영하고 특히 오클랜드에서 주택 수요가 거센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관에 따르면 현재 국고건설 주택을 요청한 사람들의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이 살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요청하는 것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는 6,225개의 가구들이 국고건설주택으로 옮겨졌으며 4분기 동안만 1,646명이 옮겨졌습니다. 지난 2014년 초콜릿 우유로 열광적 관심을 얻은 루이스 로드 크리머리가 위테커스와 협력해 새롭게 초콜릿 버터를 출시합니다. 이제 4주년을 맞은 오클랜드에 위치한 루이스 로드 크리머리의 초콜릿 버터는 두 개의 슈퍼마켓 체인과 특수 식품 매장에서 판매될 것이며 루이스 로드 버터와 위테커스의 72% 다크 가나 초콜릿 그리고 선플라워 오일로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로드의 식품들은 이미 버터와 크림, 생우유와 가공우유, 아이스크림과 빵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 이전에 두 개의 혁신적인 유제품 식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루이스 로드의 창설자이자 대주주인 피터 커리넬린 사장은 초콜릿 버터의 아이디어는 회사의 주방 식탁에서 프랑스 페이스트리를 곁들인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떠올랐다며 버터와 초콜릿, 페이스트리 등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프랑스인들은 초콜릿 크로아상을 만들 때 항상 초콜릿을 부드럽게 올린다며 여기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고 말했습니다. 설탕과 팜 오일이 가득한 다른 초콜릿 스프레드 제품들과 달리 이번 초콜릿 버터는 실제 초콜릿이 들어가 있다며 단순함을 최대한 살렸다고 커리네인 사장은 말했습니다. 회사는 뉴질랜드에서 반응이 좋으면 해외 수출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어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둘이 사과농어 식당. 사과농어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리 사과농어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사랑을 전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업체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20일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해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하드 브렉시트를 원한다면 브렉시트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후 정상회의 참석차 20일 벨기에 브뤼셀에 도착한 올랑드 대통령은 회의 앞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EU 회원국들로 혜택을 유지하며 EU를 탈퇴하는 소프트 브렉시티와 EU는 물론 관세 동맹 등에서도 완전히 탈퇴하는 하드 브렉시티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를 둘러싸고 영국과 EU뿐 아니라 영국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메이 총리는 내년 3월 말 이전에 브렉시트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또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한 시리아 알레포 공격에 참가한 러시아에 대해 EU가 제재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시리아 휴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순교자의 도시인 알레포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한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가 맞붙은 미국 대선 후보 3차 TV 토론은 6,90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시청자는 미 대선 TV 토론 사상 최대를 기록한 1차 토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차 토론보다는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 시청률 조사 전문기관인 닐슨은 20일 전날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대선 후보 3차 토론의 시청자는 6,90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세 차례의 대통령 후보 토론과 한 차례의 부통령 후보 토론으로 구성된 미 대선 투비 후론은 이로써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한 유명 여성 요가 강사가 20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로부터 과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유명 요가 강사이자 라이프스타일 코치로 활동하는 45살의 카레나 버지니아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트럼프가 1988년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캠프는 유권자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돕기 위한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에 식상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러시아가 유일한 항공모함인 아드미랄 쿠츠네초프호가 북해를 거쳐 지중해로 이동 중인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무총장은 20일 이 항공모함이 시리아 알레포 공격에 합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브뤼셀의 나토 본부에서 페트로 포로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면담한 뒤 러시아 항공모함 집단이 시리아에서 군사작전을 지원할 것을 우려한다면서 이 그룹이 알레포에 대한 공격을 늘리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해군 측은 아드미랄 쿠츠네초프 항공모함을 비롯해 8개의 군함들이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최근 몇 년 이래 가장 큰 군사적 배치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데르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가 모술 탄활 작전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 아바디 총리는 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화상 전화를 연결해 이같이 밝히고 계획보다 이른 시점에 작전을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제2의 도시 몬술은 아직 IS 거점으로 남아있는 곳으로 이라크 정부는 3만 명의 군인을 동원해 지난 17일부터 탈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12월로 예정된 올해 마지막 정례 통화 정책 회의 때 국채 매입 등을 통한 전면적 양적 완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통화 정책 회의를 마치고 난 뒤 양적 완화 연장 여부나 양적 완화 규모의 점진적 축소를 뜻하는 테이퍼링 이슈를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다만 12월 정례회의 때 앞으로 유럽중앙은행이 무엇을 할지 말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유럽중앙은행이 현재의 양적 완화 수준을 지속하는 것에 매달리고 있다며 채권 매입을 급격하게 종결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유로존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 중이며 앞으로 두 달 정도 물가 상승률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일 일간 마이애미 헤럴드에 따르면 미국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는 다음 달 30일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일에서 쿠바 수도 아바나로 출발하는 신규 노선의 편도 탑승권 가격을 최저 $54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지금껏 아바나 운항을 승인받은 미국 8개 상업용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미국 민간 항공사들은 아바나로 하루 총 20편의 왕공 항공편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국교 정상화 이전인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늘을 통해 미국에서 쿠바로 가는 방법은 전세기를 타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국 내 주요 공항에서 쿠바 여러 도시를 잇는 항공편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사 간 경쟁에 불이 붙어 항공권 가격 인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개인 소비용에 한해 쿠바산 명품 시가와 럼을 무제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미국 관광객의 쿠바 방문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 번쯤은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었다. 친구들과 즐겁게 여행을 떠나고 싶었다. 부모님께 잊지 못할 해외여행을 선물해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실크로드로 퀸시트 위콜스 서점 건너편에 있는 스타벅스 고층에 위치한 실크로드 여행차는 여러분의 소중한 추억이 될 여행의 시작입니다. 실크로드와 함께 상의하세요. 그리고 실크로드와 함께 떠나세요. 문의전화 302-3000번. 뉴스입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펜타곤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역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집중 협의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략무기를 한반도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략폭격기와 함정, 잠수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머물다 북한 도발 시 대대적 반격에 나서도록 한다는 게 국방당국의 구상입니다. 한미에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있을 경우 자위권 차원의 선제 타격을 군사적 옵션 중 하나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SLBM 개발 등 해상 위협 증가에 대비해 양국 해군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또 미국은 모든 군사 능력을 운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하면서 격퇴, 압도적 대응 같은 전례 없이 강력한 표현들이 사용됐습니다.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배치나 위기관리 협의체 신설 등의 내용은 공동 성명에 명문화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55살 남모 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옆 차선에 있던 관광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를 타고 소풍을 다녀오던 유치원생 2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막 정류장을 벗어나던 시내버스 운전자가 옆 차선에 있던 관광버스를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청와대 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오늘 운영위 국감에서는 여당은 송민수 회고록에 대해 야당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비리 의혹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19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우 수석이 실제로 국감이 시작되는 오늘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해 동행 명령장 의결을 추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는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대상으로 야당 의원들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의혹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새누리당은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결정 과정을 놓고 최근 불거진 논란과 관련 청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 대야 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해외 탈북민 연합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가 북한 망명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내년 초 국제탈북민연대 소속단체가 20개 이르면 제1차 국제탈북민회의를 열고 망명정부 추진위원회 발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제탈북민연대에는 유럽과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한국 등 11개국 16개 탈북민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민은 약 4천 명으로 이 중 고령자와 어린이를 뺀 탈북민은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게 해외 탈북민 단체들의 추정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망명정부 지도자로 추대하기 위해 유럽에 있는 김정은 일가 한 명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 주민들이 알 수 있고 민심을 흔들 수 있는 인물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제기된 미르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순실 씨의 통화 내역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최 씨와 두 재단 관계자 사이의 통화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 법원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두 재단의 설립과 모금 등에 청와대가 개입한 의혹을 밝혀달라며 최 씨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고발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주택가에서 총격전을 벌이며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46살 성병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성 씨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총소리가 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 김창호 경감에게 직접 만든 사제총을 발사해 김 경감을 숨지게 하고 이웃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서울 북부지법에서 진행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보고 슬퍼하면서 정작 그들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면 피해버리는 사람들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면서 실천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교황은 19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 아련에서 뉴스 영상을 보고 자선금을 보내는 것과 길을 가다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만날 때 혹은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가난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론적 가난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지만 어떤 남자와 여자, 어린이의 육신에 찌든 가난을 볼 때 그것은 요구한다며 그 요구를 피하지 말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고 호소했습니다. 교황은 또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사도 야고보의 말씀을 인용해 자신의 믿음을 구체적 행동으로 실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4원 72전, 한국에서 보낼 때 822원 86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6원 58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소나기가 오겠으며 밤부터 잦은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의 날씨입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소나기가 내린 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9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 예상되며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적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숙이었습니다. 함께 모인 주말 사과농원 식당에서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주말 저녁엔 숯불 바베큐 한식 뷔페로 여러분을 모시는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사과농원 식당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우리 고향의 맛을 직접 오셔서 느껴보세요.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와 각종 단체 모임과 출장 뷔페까지 가능한 두루이 사과농원 식당. 지금 예약하세요. 예약 문의 294-7936. 안녕하세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모임을 더욱 빛내주는 게토하우스 김보현 제과. 한 조각의 쿠키에서 화려한 웨딩 케이크까지 정성을 다합니다. 24시간 주문 상담 전화 6307744. 게토하우스는 뮤직 라운지 후원 업체입니다. 시할 게시판입니다. 주류 판매 매니저 교육 안내입니다. 알코올 라이센싱 컨설턴트 리미티드에서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주류 판매 매니저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인원은 10명으로 제한하며 교육비는 $370입니다. 주류 판매 업계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가 신청 바랍니다. 문의 또는 신청은 전화 271-3624, 모바일 021-485-898입니다. 2016 산타퍼레이드 참가 안내입니다. 11월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산타퍼레이드에 참가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아우테와 광장으로 집결하시면 됩니다. 복장은 한복 또는 흰 티셔츠, 청바지, 자유복장이며
참가 대상은 단체 또는 개인으로 행사 아이디어도 받습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4일까지이며 예약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 09-443-7000번입니다. 하버 스포츠 활동 안내입니다. 한국 커뮤니티를 위한 스포츠 활동을 후원하는 하버 스포츠는 노스 하버 지역 커뮤니티의 스포츠와 레크레이션 활동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러 커뮤니티 그룹을 통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성분들을 위한 다양한 취미 그룹, 한국인 학부모 그룹과 노인단체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코칭이나 필요한 도구, 장소를 비롯한 다양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각 그룹, 한글학교, 학부모 그룹, 그리고 기타 취미단체에서 그룹원들의 건강과 활기찬 생활을 위해 운동을 같이 배우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메리앤 모바일 022-6424-877로 연락 바랍니다. 로토루아 지역 순회 영사 안내입니다. 원격지에 거주하시는 교민의 민원 업무 편의를 위해 로토루아 지역 순회 영사 업무를 내일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로토루아 한글학교에서 실시합니다. 모든 민원 업무는 재외국민 등록을 먼저 필하셔야 진행 가능하며 민원 소식은 오클랜드 분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분은 반송용 등기봉투를 준비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한인의 전화 027-280-5133이나 오클랜드 분관 09-379-0818로 하시면 됩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래닛 FM 웹사이트나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 있는 코포TV 그리고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